네, 윤훈의 출연 한번 성사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윤훈의 출연 한번 성사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한번 만들어볼게요. 이런 굵직굵직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해내야 됩니다. 미쳤나 봐. 여러분 퀴즈를. 섭외는 가능한 건지. 아직 섭외를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? 그쪽에 물어봐야지. 예! 알겠습니다.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중국 씨 의견만 물어보십니까? 궁금한 게 왜 중국 씨 의견만 물어보십니까? 갑자기? 제 의견도 중요하니까? 반바지 입고 다니는 거야. 그래. 아, 형 반바지 입고 아, 형 반바지 입고 반바지 입고 반바지가 왜? 그래도 쟤도 나이 들어서 이제 위에는 긴팔 입어요. 옛날에는 제가 한 10월 말까지 반팔 입었거든? 야 빨리 왔다. 모습이. 근데 뭐 자연스럽게 자꾸 오프닝에 둘이 붙어있네. 그런 내가 여기 들어오면서 여기 딱 쓰면서 그 생각을 했어. 야, 위치가 좀 안 좋은데. 야, 위치가 좀 안 좋은데.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잽싸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왔어야 되는데.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야. 아, 유난히 많더라고. 솔직히. 아, 이상해. 아니, 이상해. 내가 오늘 좀 늦게 들어온 거야. 들어올 때 싹 몰려가가지고. 야, 지금 저기 뭐 난리시던데. 지금 저 어떤 분들께서 내가 좋아하는 그 궁 내용으로 캐스팅을 해가지고. 아, 궁? 종국이가 주인공이고. 은혜하고 지호가 나오는 걸로. 대표 중간중간 너가 유궁 유궁 알갓지도 하는 거. 와, 내가 좋아하는 캐스팅으로 시청률 보장 시청률 보장. 고맙습니다 이제. 아 너도 들어가 있어? 어? 거기. 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보는 거지. 그러니까 내가 시청자로 좋아하는 거야? 가장 좋아하는 캐스팅으로 종국이가 캐스팅되고 지호하고 은혜. 영화 하나 만들어 제작해요. 블락 그래. 작년에도 그랬고. 뭐 쭉. 오, 진짜. 내년도 여러분들 절 믿으시면 됩니다. 아유, 웃기고 하지 않네. 일단 여러분들 기본을 짚고 가야 됩니다. 내년에는요, 동계올림픽 그리고 월드컵 국제적인 또 스포츠 축제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는 해에는 굵직굵직한 이슈들로 예. 이런 것들을 또 잘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. 아. 자 일단 이걸 얘기 드리겠습니다. 내년에 윤훈의 출연 한번 성사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윤훈의 출연 한번 성사시켜보도록 제가 한번 만들어볼게요. 이런 굵직굵직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해내야 됩니다. 미쳤나 봐. 여러분들 아시죠? 야 진짜. 야 폭주다 폭주. 참나. 저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. 은혜 얘기 자꾸 하는 거 이것도 제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. 자 내년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 깐종력 내년에 더욱더 여러분들. 내년이 기대되는 자.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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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아 1분 다 지났어. 아 아쉽네. 안녕하세요. 올해 활약 이상으로 내년이 더 기대되는 연예인 김종국입니다. 뭐 아시잖아요. 예, 워낙 또 이제 개인 채널로 제가 이제 새로운 야, 그거 쓰지 말자. 정말 진짜 이거 아, 치트키를 쓰니. 아, 이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에게 있어서 한 10년 동안 묵혀 있던 통일에 들어간 돈. 그게 이제 사기를 하가 해결을 해주겠다고 저에게. 아 드디어 예, 돈이 나와? 예, 돈을 드디어 벌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희망을 줬기 때문에 이것만 제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저에게서도 이제 긍정적인 면만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들이 보셔도 잘 아실 만큼 굉장히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만 그만. 예. 아 올해 활약 이상으로 내년에 더 기대되는 연예인 하나입니다. 네 내년부터 매각 처방하겠습니다. 자, 제가 킹메이커로서의 활약하신 거 알고 계시죠? 옆에 계신 우리 김종국 씨만 봐도 알 겁니다. 제가 3사 가요대상 수상시켜줬습니다. 그리고 김종국 작년 연예대상 수상시키고요. 그리고 홍대 맛집 상의 모델로 발탁해서 깡패 이미지 제대로 예, 제가 지워드렸죠. 드디어 내년에 매각이 들어가서 절차 밟아서 부자 프로젝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옆에만 붙어 계셔도 여러분들 회식비 뭐 이런 거 걱정 없으실 것 같고요. 네, 올해 활약 이상으로 내년에 기대되는 연예인 송지호입니다. 기호 8번입니다. 아, 근데 지호는 진짜 기대되긴 하다. 네. 저는 모든 일이 한 방과 한 번이 아닌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말 표현 봐라. 사실 그 2021년 지금 전까지는 담을 쌓아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조금씩 깨고 있습니다. 조금씩 깨고 있는 과정에서 방송도 알고 사랑도 알고 일도 찾아가기 위해서 내년이 더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사랑을 찾으시겠다고요, 내년에요? 활약을 하겠다는 거죠. 활약을 하겠다는 거죠. 예. 아니, 진짜 실제로 이거 네. 뭐 그냥 사심 없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. 만약에 내년에 제가 윤은혜 씨 섭외에 성공을 한다면은
잠시만요. 이게 일단 예. 주도권을 잡고 질문할 때는 네. 보통 상대 후보가 뭐 낸 어떤 공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 공격하는 건데 아니,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. 아니, 제 공약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. 본인의 공약을 저를 왜 끼워야 됩니까? 아! 저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. 익스큐즈를 한번 익스큐즈를 섭외는 가능을 한 건지 아직 섭외를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? 그쪽에 물어봐야 예! 알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다들 예민하시네. 그걸 나한테 물어봅니까?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종국 씨 의견만 물어보십니까? 궁금한 게 왜 종국 씨 의견만 물어보십니까? 갑자기 송태현 씨 의견을 물어볼까? 아 그래요? 잠시만요. 아 그래요? 왜 저는 왜 빼놓은 게 송지호 씨는 괜찮으신 겁니까? 전 싫습니다. 전 싫습니다. 잘했습니다. 잘했습니다. 유능대 씨 나오는 게 싫어요? 아니 팀 내 반대가 있네요. 네. 아 이런 자 그렇지만 이렇게 반대를 하시더라도 네. 오히려 이게 관심이 더 올라가요. 아 좋다. 아, 자 한번 어찌됐든 저는 뭐 여러 가지 사항을 또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님. 개인기 하나 짜세요. 저 진짜 오랜만에 예. 종국이 한번. 예? 종국이요? 졸려? 제가 그 뭐 잘 안 하는 그 거지만 매매 분들은 아니죠. 제가 종국이하고 거의 비슷하다. 네 알죠. 예. 한 남자 한번 해볼게요. 한 남자요? 이거 조롱이야 조롱. 미안하면 때려도 돼. 아니, 이거 조롱이야. 아니 제가. 미야. 흔지는 지저리 걸음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원래 목 상태가 100%인데 혼자가 있어 널 너무 네. 바로 야, 개인기 가겠습니다. 어떤 게 바로 개인기를 가자. 어때요 개인기? 개인기. 팔을 진짜 아프겠다. 근육을 뜯어올라 그러네 저게. 네 개인기입니다. 안 들리네. 아예 안 들려. 와 진짜 안 들린다. 자 준비 시작. 뭐야? 해? 했어요? 사랑이라고 해. 오빠. 널 좋아해. 두 글자. 사귀자. 주식. 내 마음. 두 글자. 자기야. 자기. 남자. 선자. 여자. 여자. 남자 여자. 이성. 만나서. 만나서. 결혼할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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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결혼해줄래? 여자. 너와 나, 너와 나. 결혼하려고 만나는 거. 결혼한다고. 소개팅. 연애. 소개팅. 두 글자. 소개팅. 초. 소개팅. 조랭이. 소개팅. 남자, 여자. 만나서. 더 크게 얘기해, 더 크게. 남자. 여자. 만나서. 소개받는 거. 소개팅. 아니, 두 글자. 모른다. 주선! 나이 넘고 하는 거! 내가 이 단어를 모르진 않겠지? 두 글자! 이 정도면 이 단어를 모르는 건데 몰라 미팅! 뭐지 몰라 미팅 아니고! 순한 소개팅 아니고! 소개팅 아니고! 하나 더! 있잖아 헌팅. 그거 있잖아 뭐야? 얘 몰라 연애! 아니! 야 종국이가 승질 낼만한데 안 낸다 계속 웃고 있다 맞선! 맞선! 됐어 오케이 너 해! 오빠! 사랑 도병! 도박! 도배? 도박! 동! 어? 동! 도. 아 이거 뭐 이렇게 몇 글자 몇 글자? 이광수! 이광수! 영화! 애절하네. 영화! 도련변이! 좋아해. 도련변이! 두 글자! 애절하다 애절해. 도박! 미안해! 도박! 광수 도박 영화! 광수! 조폭 영화? 다투! 두 글자! 맞자! 오빠! 내가! 네가! 널 좋아해! 네 글자! 뭐? 네 글자! 오케이! 네 글자! 애교쟁이! 애교쟁이! 맨날 보던 거랑 하지. 맨날 보던 어제도 봤겠지. 사랑 더 끝났어.
끝났어. 애교쟁이가 맞았어? 맞았어. 와, 아, 진짜로? 아, 아니, 내가 설명을 잘하는 거. 아, 내가 설명을 잘하는 거. 애교요. 아니, 애교쟁이가 맞았어. 야, 생각도 못했어. 애교쟁이일 거라고는. 자, 환상형으로 이 팀이 1등이고요. 와, 역시 짝꿍은 못 이겨. 두 분 중에 김종국 씨가 더 설명을 많이 하셔서 1등. 아, 그래요? 내가? 네. 오. 세 문제를 맞히게 하셨어요. 그 다음에 2등.